건강 못 참다 플랜을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엄선된 무게와 밀도감을 가진 토누드 바디에 출력이 강화된 핸드 와운드 롤라 픽업을 사용해 매우 따뜻하고 두터운 미드레인지를 자랑하는 내쉬의 S63과 S57 모델은 미세하게 슬라이싱 처리된 넥을 가지고 있어 오리지널 빈티지 기타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안정된 연주감을 전달하며 다른 브랜드의 기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피팅감을 제공합니다. 최고급 목재와 파츠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오랜 세월 동안 잘 관리되며 연주되어 온 듯한 세심한 레릭 처리가 돋보입니다. 새로운 내쉬의 S63과 S57 모델은 최상의 안정성을 가진 트레몰로 브릿지와 오리지널 디자인에 가장 근접한 기타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연주감과 사운드를 더욱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내쉬를 대표하는 두 대의 기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쉬 일렉 기타 S63 헤비 에이지드, S57 미디엄 에이지드.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내쉬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의 정수를 담고 있는 S63과 S57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내쉬라는 브랜드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원래는 기존의 이제 기타들을 이 받아다가 이 레릭 처리를 정교하게 해주고 이 사운드를 약간 이렇게 뭐랄까 튜닝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 세팅을 해주는 걸로 시작한 브랜드였는데 워낙 이 기술력이 쌓이다 보니까 직접 기타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이 어떤 면에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리지널 팬더보다 더 오리지널 같은 사운드를 연출을 함으로써 많은 팬을 보유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내쉬를 대표하는 두 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3 모델과 57 모델, 그래서 로즈우드 지판과 메이플 지판, 그리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헤비 에이지드와 이제 미디엄 에이지드 이렇게 두 개의 이 특성을 가진 기타를 비교해서 시연을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쉬 기타를 표현하는 가장 그 사운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로라 픽업에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로라 픽업을 내쉬 기타 때문에 알게 됐고 그 픽업의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2013년 정도? 그때 예, 2013년도 때 내쉬 기타를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라 픽업의 사운드가 굉장히 멋지다. 그리고 이 내쉬 기타가 그때 당시 때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뭐 오늘 한 모델은 아니지만 이 텔레캐스터. 텔레캐스터가 내쉬 기타가 정말 잘 맞는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고 사실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볼 일은 없었는데 이 내쉬 기타로 오늘 쳐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나 이 내쉬 기타가 그 표현하고픈 바를 좀 더 알 수 있는 게 내쉬 기타는 굉장히 그 제가 이제 뭐 기타미라든가 뭐 렉탐에서 좀 많이 썼던 말인데 기분 좋게 마른 소리가 난다라는 그 표현을 한 번씩 쓰거든요. 소리를. 근데 이제 내쉬 기타가 딱 좀 그거의 상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 말라서 그 되게 그 뭐 예를 들면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중저음이 좀 많아서 조금 더 풍성한 소리를 들으시다가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 약간 처음에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소리가 정직하게 들려서 이제 플레이어로 하여금 약간 그 마치 그 뭐랄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제 노래하는데 노래방 갔는데 리버브가 없는 느낌처럼 예를 들자면 그 내쉬 기타가 처음에 치시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실수를 다 드러내주는 기타로 또 다른 쪽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앤더슨이랑 이미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쪽 뭐 아니면 뭐 쉑터라든가 앤더슨 아니면 또 그런 류의 픽업들이 달려나오는 기타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 기타리스트의 연주력을 전혀 커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연주한 그대로 이제 들려주는 기타다 보니까 호불호가 조금 갈려요. 그리고 이제 이제 팬더에서 그 뽑기라고 하잖아요. 그 한 번씩 그 커스텀형 모델 중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60년대 모델이라고 해서 왔는데 전혀 우리가 자주 듣던 그 60년대 커스텀형 모델과 약간 좀 비껴나가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약간 변종처럼. 근데 이제 내쉬는 좀 그런 오차는 좀 없다.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른 소리가 좀 잘 나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레이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하고 이 로라 픽업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싱글 픽업임에도 불구하고 빈티지한 소리부터 이렇게 좀 많은 하이게인을 요구할 때도 픽업이 잘 받아준다. 잘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갑자기 또 모던하게 쭉쭉 나가준다라는 게 이 기타의 좀 강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빈티지한 거를 기본으로 두는데 그래도 모던한 것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타 치시는 분한테 맞을 것 같고 애초에 모던을 추구하시는 분은 굳이 이 기타를 볼 필요는 없겠다. 근데 나의 음악이 빈티지함에 가까운데 근데 상황상 레트로에서 모던까지는 좀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베이스는
빈티지입니다. 빈티지가 이만큼 크고 이 위에 모던이 올라가 있는 거라서 그런 컨셉으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셨을 때 앞에 클린 사운드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아 정말로 진짜 이 빈티지한 오리지널 사운드를 잘 재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드라이브, 그러니까 디스토션 사운드를 들었을 때 오 굉장히 또 시원하고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는 기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도 굉장히 멋있고요. 실제로 와서 이 내쉬의 이 레릭 처리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오랫동안 잘 관리되면서 연주해 온 듯한 그 멋있는 느낌의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레릭 처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신년에 이제 그 와이프에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기타죠. 네. 오래된 기타다. 무서웠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